자, 얘들아, 오늘은 여기 앞에 제목처럼 현재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우리 현재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 그래,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봐봐. 자, 현재 진행형 시제는 우리 지금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자라는 거냐면, 우리 팔동사 배웠잖아. 맞지? 자, 팔동사 중에서 우리는 지금 동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팔동사 중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 동사. 됐습니까? 첫 장 한번 넘겼지? 이거랑 똑같이 펴봐. 펼쳐놔봐. 언제 슬라이드 넘기면 너희들도 넘겨?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팔동사 중에서 동사라는 품사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려면 네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동사는 단수 동사 있고 복수 동사 있잖아. 맞지? 이런, 자, 우리가 수. 자, 주어가 단수면은, 자,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 거고. 주어가 복수, 주어면, 자, 동사도 복수, 동사를 써주는 거. 이렇게 짝꿍 맞춰주는 거. 자, 이게 수일치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수일치는 일단 잘해야 돼. 자, 그리고 한국말로 이런 얘기 할수 있잖아. 자,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지금 밥을 먹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 외국,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이런 표현을 뭐에 변화를 줘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자, 동사의 시제에 변화를 줘서 이런 표현들을 할수 있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사는, 자, 두 번째, 자, 시제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제는 몇 가지가 있어? 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물어보면 몇 개? 12개의 시제가 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자, 태라는 거, 자,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동사의 쓰임이라 그래서, 자, 우리 동사의 오형식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자, 오늘은 다른 거다 괜찮고, 다른 거다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동사 중에서, 자, 이 시제 부분, 이 시제를 잘 신경 쓰자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자, 한장 넘겨주세요.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다고? 팔동사 중에서? 동사, 맞지? 동사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신경을 써서 공부하자? 네 가지. 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맞지? 오늘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동사 중에서도 시제, 맞지? 시제는 몇 종류가 있다? 12 시제가 있다. 12가지 종류. 자, 오늘 이 12가지 중에서 하나 배우고 오늘 자,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잘 배우자, 알겠지? 자, 봐봐. 그럼 저 시제 중에서 12 시제는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대. 기본 시제, 기본 진행 시제, 다음에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이런 게 있대.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냥 있다 정도만 알자.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 배우게 되는 현재 진행 시제는 여러분 생각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을 위해서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오늘 우리가 현재 진행형 시제를 배울 건데 어디 있을 것 같아? 2번. 몇 번? 번호로 말해줘. 몇 번? 2번. 2번.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맞아? 근데 진짜 저 안에 들어있나 볼게. 자, 봐봐. 여기.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현재 진행형 시제는 한장 넘겨볼까? 됐습니까? 여기 동사. 자, 동사란 품사 중에서, 자, 12시제 중에서, 자, 현재 기본형 시제는 어디에 들어있었어?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지? 오늘 이 12가지 중에서 현재 진행형 시제만 자세히 공부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뒤로 넘어온다. 어디를 공부하는지, 뭘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야. 가자. 자, 첫 번째. 현재 진행형 시제는 어떻게 생겼나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야, 얘들아, 현재 진행형 시제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ing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자, 근데 ing는 자, 현재 진행형 시제가 아닙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 시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앞에 비동사가 세개 중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비동사. 자, 따라해줘. am. am. 아니면 are. are. 아니면 is. is. 다음에 동사 원형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ing를 붙여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게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은 자 현재 진행 시제는 am, are, is 다음에 동사 원형 뒤에 ing까지 써줘야 이게 한 세트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지?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러면 형태는 이제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쓰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우리 이런 형태로 현재 진행형을 써주면 첫 번째 자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자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대. 됐지? 네. 근데 자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거는 즉 무슨 얘기야? 지금 현재 자 일어나고 있는 중인 자 동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됐습니까? 네. 지금 원장님은 뭐하고 있어? 말을 하고 있다 맞지? 네. 원장님 말을 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야?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야 맞지? 지금 서준이는 뭐하고 있는 중이야? 다리를 긁고 있는 중이야 맞지? 자, 이 말을 했더니 단어는 입을 가리고 웃고 있는 중이야 맞지? 됐지? 이런 것처럼 현재 자 진행 중인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뭐를 씁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 돼 안 돼? 돼요. 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자 그래서 언제 여기다 써놨어 봐봐.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보니까 We are taking the English class now 라는 문장이 있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봤던 자 여기 비동사 am, are 이 중에서 are이 있고 맞아? 네.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을 듣다 라고 할 때 take a class 라고 하잖아 맞지? 네. 근데 여기는 take the ing 붙여서 이렇게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됐니? 네. 자 그럼 우리 해석해 볼게. 그럼 다 같이 자 우리는 자 듣고 있는 중이다. 듣고 있는 중이다. 영어 수업을 now 지금 됐지? 근데 잘 봐야 돼. 자, 원장님이 지금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 현재 진행형은 자,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 맞지? 그래서 같이 사용되는 표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다 지금, 현재 이런 표현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됐지? 네. 그럼 첫 번째 다 같이 Now. Now는 뜻이 뭡니까? 지금. 맞아? 다음에 다 같이 these days. These days. 이거 뭐야? 요즘. 됐어? 예. 요즘에 나 그 동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다음에 다 같이 right now. Right now. 자, 지금 당장.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다 같이 at the moment. At the moment. 이것도 다 무슨 뜻이야? 지금이란 뜻입니다. 됐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여기. 자, 현재 진행형 시제는 어떻게 생겼다? 비동사 am, are. is 다음에 자 동사 원형의 ing 됐지? 네. 이 자체가 하나의 세트가 돼서 뭐가 된다? 현재 진행형 시제가 된다. 두 번째 자 그러면 현재 진행형 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같이 뭐하는 중이다. 뭐하는 중이다. 크게 뭐하는 중이다. 뭐하는 중이다. 뭐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쓰는 거야? 현재 진행 중인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됐지? 네. 자 근데 어떤 표현들이 같이 주로 다닌다? 이 아래에 있는 Now, these days, right now, at the moment 이런 표현들이 같이 따라다닌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됐지? 자, 그럼 봐봐. 이 뒤에서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 힌트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뭐 할 것 같아? 형태. 형태랄 것 같아, 맞지? 형태 중에서 뭘 할까? 그렇지. 여기 봐봐. 우리 am, are, is는 아니잖아. 비동사, 맞지? 네. 근데 자, 이 동사에다가 ing 붙일 때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래서 우리 뒷 슬라이드에서는 원장님이 넣어놨어. 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어떤 규칙에 맞춰서 붙여줘야 되는지를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뒷장 갑시다. 속도 빨라, 안 빨라? 안 빨라? 느리지 않아? 됐습니까? 간다. 여기 봐봐. 자, 우리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일 때는 자, 앞에 보는 거 보는 것과 같이 자 네 가지의 규칙을 자 따를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첫 번째 자 대부분의 동사에는 자 뭐만 붙이면 된다? ing. 그럼 다 같이 자 do, doing. 이렇게 ing만 붙였다. ing만 붙였어. 자 다음에 eat, eating. ing. 좀 빠르게 play, playing. Watch, watching, talk, talking, walk, walking, speak,
speaking, speaking. Read. Read, reading, reading. Ask. Ask, asking. Asking.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규칙.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다 뭐만 붙이는데? 아, 이제 여기까지 이해된다서. 진짜?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똑똑해서 잘해.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자, 동사를 봤는데 그 동사가 알파벳 E로 끝났어. E. E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자, E로 끝나면 여기 봐봐. 자, come. E로 끝났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E를 지워줬습니다. 됐지? 자, 다음에 leave. 살다 때 E로 끝났지? 준영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E를 빼고 ing입니다. 됐지? 시원아. make도 E로 끝났지? 그럼 E를 어떻게 해? 지웁니다. 그래서 making. 됐지? 밑에 한 번씩만 해볼게. 다 같이. write. write. 자, writing. writing. take. take. taking. taking. smile. smile. smiling. smile. 이것처럼 E로 끝나는 동사는 우리가 E를 지워주자라고 자, 규칙을 정했답니다. 됐지? 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동사 끝난 걸 봤는데 I, E로 끝났어. 동사가 끝났는데 I, E로 끝나는 동사를 어떻게 하냐? 소절 어떻게 하는데? I, E로 끝나면? 그렇지. I, E를 빼고 여기 I도 없어졌잖아. I, E를 I하고 E로 끝나면 뭐를 빼래? I, E를 다 빼고 Y로 바꿔주고 ING입니다. 되니? 네. 그래서 여기는 다 같이 line. line. 여기도 I, E로 끝났지? 네. 맞아? 네. 자, 그럼 어떻게? line. 자, 여기도 I, E로 끝났다. 그럼 어떻게? time. Y로 붙이고 ING. 이해돼? 네. 이 위에 것들은 왜 그럼 E로 끝났는데 뒤에 ING는 E만 뺐어? 앞에가 뭐가 아니니까. I로 끝난 게 아니니까. 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 규칙. 우리가 끝나는 단어, 단어의 끝나는 알파벳 두 개를 봐. 자, 봤을 때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음을 한 번 더 써준다. 됐지? 우리 근데 모음은 어떤 알파벳이 모음이었지? A, I, E, O, 맞지? 그래서 자,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 의자 땡겨서 쳐야죠.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 내가 여기서 딱 수업을 듣고 이거를 깨치고 간다라고 간절하게 들어야지 이게 머리에 들어가지?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에 여기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을 하나 더 쓰는 거지? 네. 됐어? 자, 다음에 U는 모음이니까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준영이 어떻게 해야 돼? T를 하나 더 써준다고. 맞지? 네. 자, 다음에 자, run. 여기 U로 끝났지? 모음 플러스 자음이지? 네. 그럼 준영이 어떻게 해야 돼? N을 하나 더 쓰고 running. 됐니? 자, 밑에 한번 해볼게. 다 같이 get. Yes. 자, getting. getting. swim. swim. swimming. swimming. begin. begin. beginning. beginning.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점검해. ing, 동사 원형에 ing 붙일 때 어떤 규칙으로 자, 붙이는지 기억을 해야 우리가 현재 진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지? 네. 자, 뒤쪽으로 간다. 여기 자, 우리 문장은 이제 이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긍정문. 두 번째는? 부정문. 세 번째는? 의문문. 다시 한번. 첫 번째 뭐? 긍정문. 두 번째? 부정문. 세 번째? 의문문. 이 세 가지의 자,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규칙입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 자, 긍정문을 만들 때 자, 당연히 주어가 먼저 오겠지. 네. 자, 주어가 먼저 오고 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는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니까 여기에 주어에 맞춰서 am, are 이 주 중에 하나를 써주고 다음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아까 우리 앞에 배웠었던 네 가지 규칙에 맞춰서 붙여주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서준이가 첫 번째 문장 한번 해보세요. I am doing my homework now.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봐. 됐습니까? 네. 서준아,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중이다니까. 해석 한번 하면. 나는 나의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완벽하지? 됐지?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저는 읽고 영어 한번 쫙 읽어줘. You are listening to myself at the moment. 자, 지금 보면 여기도 자, MR 이즈 중에서 R, listen 다음에 자, ing
네, listen to 하면 듣다는 뜻이지? 자, 어떻게 써옵니까? 나는 듣고 있는 중이니 나의 다시 물어보는 거야? 지금 긍정문이야? 아, 긍정문. 그럼 바로 끝나면 되지. 나는 듣고 있다. 나의 다시. 자, 여기. 자, 여기. 나 너는 자, 듣고 있는 중이다. 듣고 있는 중. 자, 나의 노래를 나의 노래. 자, 지금. 지금 이렇게 합니다. 됐지? 자, 세 번째. 자, 가자.자, 그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Right now, 지금. 여기까지 됐지? 네. 자, 지금 봐봐. 그 뭐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맞지? 네. 우리 현재 진행형은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랬으니까 해석은 뭐하는 중이다잖아, 한국말로. 맞지? 네. 뭐하는 중이다. 맞지? 네. 자, 그럼 다음에 네 번째는 서준이가 하겠습니다. 네. 아, 저기. 시원이. She is reading a book this day. 그녀는 요즘 책을 읽고 있다. 아, 읽고 있는 중이다. 읽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is 다음에 자, reading 이렇게 왔다. 자, 다음에 민지. It is flying in the sky now. 아, 그것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중이다. 날고 있는 중이다. 자, 여기 5초 주겠습니다. 배운 거 다시 한번 읽어봐봐. 됐지? 네. 뒤로 갑시다. 얘들아,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긍정문 했으니까 뒤에 무슨 문장 오겠어? 부정문. 부정문, 맞지? 자, 부정문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자. 여기. 자, 이번에 속도 좀 올리자, 이제. 아, 잠깐만. 이거 먼저 하고 가자. 원장님이 여기 그 자료 만들 때 자, 앞에는 주어가 1인칭 단수지. 네. 2인칭 단수. 여기다 3인칭 단수잖아, 맞지? 네. 근데 우리가 또 뭐가 있어?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가 있잖아. 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여기 갈게. 자, we are doing. 우리는 하고 있는 중이다. Our homework. 우리의 숙제를. Now, 지금. 어렵지 않고. 네. 자, you are listening to my song at the moment. 여기도 지금 복수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듣고 있는 중이다. 나의 노래를 자, 뭐 지금 마지막 자, they are writing a report right now. 자, 지금 보면 그들은 쓰고 있는 중이다. 맞아? 네. 자, 작성하고 있는 중이야. 뭐를? 하나의 레포트를. 자, 언제? Right now. 지금입니다. 됐지? 네. 자, 뒤로 넘어갈게. 가자. 자, 이번에는 부정문입니다. 여기 앞에만 집중. 자, 여기도 마찬가지. 형태부터 먼저 가자. 원래 우리 현재 진행형은 am, are, is 다음에 동사 원형이 ing를 쓰면은 현재 진행형이지. 네. 맞지? 근데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다시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아니라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 뒤에다 뭐만 넣으면 됐어? 나를 넣으면 됐잖아. 됐지? 네. 자, 그러면 이게 없을 때는 뭐뭐하는 중이다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해석이. 뭐뭐 하는 중이? 뭐뭐 하는 중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뭐 하는 중이? 아니다. 됐어?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갈게. 첫 번째. I'm not doing my homework now.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아? 나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두 번째. 자, you are not listening to my song at the moment. 하면 너는 자, 듣고 있는 중이 아니다. 뭐를? 나의 노래를 지금. 됐습니까? 자, 두 번, 세 번째. He is not dancing right now. 자, 그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중이? 아니다. 지금은. 자, she is not reading a book these days. 자, 해석하고 어떻게 돼? 그녀는 요즘 책을 읽고 있는 중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이야. 자, it is not flying in the sky now. 하면. 그것은? 다시. 그것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지 않는 중이다. 날고 있는 중이 아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봐야 돼? 아니, 1인칭이 복수. 여긴 단수니까, 맞지? 네. 주어가 단수일 때 맞고, 자, 뒤에는 주어가 복수일 때 보겠습니다.
됐지? 자, 민지야, 1번. We are not doing our homework now. 어, 무슨 뜻이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어, 우리는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우리의 숙제를 지금. 됐지? 네. 자, 시원이. You are not listening to my song at the moment. 너는 지금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중이 아니다. 여기 복수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맞지? 네. 잘했어. 자, 다음에. 자, 저기. Right now. 무슨 뜻? 그들은 지금 쓰고 있지 않는 중이다. 쓰고 있는 중이 아니다. 레포트를 지금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낫의 중간에 비동사 뒤에 써주면 어떻게 된다? 부정문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뒤로 갑시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무슨 문장? 엘문문. 여기 봐봐. 자 간단합니다. 여기 봐. 예를 들어서 자 he 자 is 진짜 쉬운 거 자 happy 자 그럼 그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맞지? 네. 이거 물어보는 문장 만들 때는 어떻게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주어랑 뭐를 바꿔? 어 동그라미랑 이 세모를 순서를 바꾸잖아. 네. 맞지? 네. 그러면 어떻게? Is he happy 이렇게 해야지. 네. 됐습니까? 네. 아 비동사를 포함한 문장의 의문문은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주어랑 동사의 자리만 바꾸면 된다. 맞지? 그래서 여기 자 세모가 있고 비동사 he라는 주어 이렇게 주어랑 동사 순서 바꾸면 의문문 될 수 있어. 맞지? 네. 마찬가지로 여기 봐. 우리 지금 배우는 자 현재 진행형 시제도 뭐가 있어? am, are, is가 있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의문문 만들 때는 am, are, is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를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됐어? 네. 원래 이 주어는 어디 있었어? 앞에 있었습니다. 맞지? 순서 의문문 만들려고 바꾼 거야. 너 이해되니? 네. 됐어? 자, 그래서 서준이 첫 번째. 자, 한번 해볼까? Am I doing my homework now? 어, 내가 지금 나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나 지금 내 숙제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됐지? 네. 나 숙제하고 있는 중이 맞나요? 자, 두 번째. 가자. Moment 하면 당신은 지금 나의 노래를 듣고 있나요? 그렇지 듣고 있는 중인가요? 잘하네. 자 다음에 시원이. Is he dancing right now? 응? 그는 지금 당장 춤을 추고 있나요? 어 그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중인가요? 맞지? 다음에 Is she reading a book this day? 응? 그녀는 요즘 책을 읽는 중인가요? 그렇지. 자 그녀는 요즘 책을 읽고 있는 중인가요? 다. Is it flying in the sky now? Flying in the sky now 하면? 그것은 지금 하늘에 날고 있는 중인가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지금까지 배운 거 이해된다 손 한번 들어볼까? 됐지? 자 뒤로 넘어가도 돼? 네. 잘하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일 때, 됐지? 네. 자, 단어 첫 번째입니다. Are we doing our homework now? 응. 우리는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와, 그렇습니다, 됐지? 자, 우리가 자 우리의 숙제를 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중인가요? 서준이, 다. Are you listening to my song at the moment? 너희들은 지금 나의 노래를 듣고 있는 중인가요? 아 완벽합니다. 자 당신들은 듣고 있는 중인가요? 나의 노래를 자 지금 다음에 writing 어? 쓰고 있는 중인가요? 잘했네. 됐습니까? 네.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배운 거, 자, 뭐 한 겁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를 가지고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또 동사 원형의 ing를 어떻게 붙여줘야 될지 맞습니까? 네. 됐어? 자, 현재 진행형 시제를 언제 쓴다? 현재 진행 중인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맞지? 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만은 중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 다음 장 하자. 자, 여기 봐봐. 자, 집중.
자,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현재 진행형은 욕심쟁이여서, 자, 해석이 하나 더 있답니다. 오케이? 네.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자, 봐봐. 우리가 똑같아. 자, am, are, is 다음에 동사 원형에다가 자, ing를 이렇게 붙여서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었어. 됐지?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뜻이 뭐냐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이제 나올 수가 있대. 됐지? 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즉 무슨 얘기야?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됐지? 네. 자, 근데 다행히도 현재 진행형 시제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때는 같이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대. 됐지? 네. 아까 우리가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할 때는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따라다녔었잖아. 맞지? 네. 뭐 있었습니까? Now 또 These days Right now At the moment 이렇게 네 가지가 따라다녔어. 맞지? 네. 근데 봐. 자, 이번에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가까운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는 따라다니는 이런 자 시점의 부사가 다르대. 됐지? 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자 봐봐. 자, 다 같이 한번 갈까? 자, what? When? What time? Later? In a few days? In a few days. 자, in a few days는 뭐야? In a few days. 며칠 이내에. 됐어? 며칠 이내에. 자, 다음에 tonight. 다음에 next. 다음에 next year. Next 하면은 next year. Next month, next week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네. 다음 주, 내년 이렇게. 다음에 tomorrow. This weekend. This weekend. 이번 주말, 다가오는 이번 주말. 다음에 this Sunday. 돌아오는 이번 주 요일. 됐습니까? 네. 이런 표현 앞에는 이런 표현들이 붙으면 우리 현재 진행형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된답니다. 되니? 네. 자, 그럼 봐봐. 뒤로 한번 가볼까? 자, 앞에 와봐. 이번에 보니까 자, what are you doing? 근데 뒤쪽에 now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왔어? This weekend. 아, 이 표현 나오면 우리 뭐야? 미래잖아, 맞지? 네.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이니? 이해되니? 네. 됐지? 자, 두 번째. We are moving to Seoul next month. 어? now가 아니라 next month 같다. 미래네? 네. 다음 달이니까. 자, 해서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우리는 이사를 갈 것이다. 어디로? 서울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달에. 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우리 go out 하면 외출하다지? 네. 근데 I am going out a little later. Later 하면 나중에잖아. 그치? 네. 약간 나중이니까 조금 후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해서 어떻게? 미래니까. 나는 외출할 것이다. 조금 후에. 됐습니까? 나는 외출을 할 것이다. 조금 후에. 그치? 우리 여기 봐봐. 요거 무슨 뜻이지? 자, get. 자, married. 요거 뜻이 뭐야? 딴딴따단. 결혼하다. 맞습니까? 결혼하다. 자, 그러면. We are getting married this year. 어? 미래를 나타내는 자, this year. 올해다. 맞지? 네. 자,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결혼을 할 것이다. 언제? 올해. 네. 맞지? 이번 연도니까 올해. 그치? 네. 자, 다음에 quit 하면 그만두다야. 근데 자, he is quitting his job this Monday. 하면 무슨 뜻? This Monday가 미래를 나타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잖아. 됐지? 네. 자, 가자. 그는 그의 그만둘 것이다. 그의 직업을. 언제? 이번 주 월요일에. 됐습니까? 네. 다음에. 자, when are you arriving here? 자, 요거 when이 있네? 우리 when이나 what time 이런 거 보면은 미래 나타나, 저기,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네. 맞습니까? 현재 진행형이. 그럼 가볼까? 언제 너는 여기에 도착할 것이나요? 할 것인가요? 됐습니까? 네. 됐지? 자, 정리. 자, 현재 진행형 시제가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대체 네. 자, 현재 진행 중인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어떤 표현이 같이 따라 나온다? 네 가지. Now. Right now. At the moment. These days.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현재 진행형이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어떤 표현이 같이 따라 나온다? 여기 아까 봤다 맞지? 자, 이런 표현들 따라 나오면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네. 됐지? 맞아. 다 끝났어. 요겁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어떤 경우나 집단에도 예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잘 봐. 쉬워. 어렵잖아. 자, 모든 동사를 가지고 우리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 수가 있지는 않대. 됐습니까? 그러면 만들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특이한 거니까, 특별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특별하잖아, 맞지? 자, 첫 번째, 어떤 동사를 우리가 자 진행형을 만들 수가 없냐면 따라해줘, 감정동사. 자, 나 너 좋아하고, 자, 사랑하고, 헤이트, 싫어하고 이런 거 뭐야? 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잖아. 맞지? 자, 이런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 없다.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봐봐. 자, she is liking 이라고 이렇게 현재 진행형 시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she likes him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두 번째 여기 봐봐. 소유. 원장님은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뭐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지? 가지고 있는 거. 됐어? 그래서 다 같이 have. 가지다. own. 이것도 가지고 있다. 되니? 원장님은 원장님보다 두 살 많은 누나가 있거든? 실제로 누나가 한 명 있어. 그래서 원장님이 외국인 만나서 I am having an older siste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안 된다. 맞지? 왜? 소유. 자, 이것처럼 They are having a sister. 자, 그들은 가지고 있다, 서준아. 자, 가지고 있는 중이다. 한 명의 여자 형제를 말해야 돼. 안 된다고. 됐지? 네. 자, 감정동사, 소유동사 가지고 진행형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생각동사. 생각동사 뭐냐면 우리 뇌가 하는 동사. 됐습니까? 네. 자, 첫 번째, 다 같이 know. No. 우리 뭔가를 아는 거. 맞지? 다음에 remember. remember 기억하다 맞습니까? 이거 다 뇌가 하는 거잖아. 됐지? 네. 자, 이렇게. 근데 모든 또 동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think 이거 생각하다지. 네. 맞지? 자, 이거는 생각하다니까 뇌가 하는 동사잖아. 맞지? 네. 뇌와 관련된 동사잖아. 네. 뇌 활동과. 하지만 이런 동사는 또 진행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뭐를 알면 돼? 아, 생각 동사 중에서 우리가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가 뭔가. 맞지? 그거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봐봐. 다 같이. 자, we are knowing them. them. 됐지? 다 같이.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는 중이다. 알고 있는 다시. 중.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는 중이다.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됩니까? 네. 마지막에 요거하고 마무리. 자, 다음에 우리 감각 기관이 몇 가지가 있냐? 우리 다섯 가지. 오감이야 우리? 네. 오감이야? 첫 번째 이거 뭡니까? 귀에 관련된 거. 청각. 맞지? 다 같이 hear. hear. 다음에 느끼는 거. feel. feel. 다음에 호감. smell. smell. 다음에 소리. sound. sound 해도. 다음에 taste. 미각. taste. 맞지? 자, 이런 동사는 우리가 뭘 만들 수 없다. 진행형을 만들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 this food. 다음에 is tasting good. 우리 taste 하면 어떤 맛이 난다지. 네. 맞지? 한국말로 하면 이 음식 맛이 좋아 라고 할 때 자, the food is tasting good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음식 맛있다 라는 얘기 어떻게 합니까? The food 현재로 현재요 taste 맞지? 여기 good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해되니? 네. 얘들아, 여기까지가 우리 현재 진행형 시제를 정리한 건데 오늘 수업 천천히 했거든? 네. 이거 오늘 배운 거 이거 다 이해된다 손.
진짜 이해돼? 네. 그럼 자,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뭐 배웠는지 보자. 빠르게 앞에만 그냥 봐줘. 가자. 하나도 안 어려워. 자, 현재 진행형 시제 정리했습니다. 맞지? 네. 이건 어디에 들어있는 거다? 팔품사 중에서 동사. 동사 중에서도 시제. 시제 몇 종류? 12종류. 자, 그럼 12종류는 크게 시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됐지?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현재 진행형 시제는 어디 들어있었어?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됐지? 네. 자, 그럼 현재 진행형 시제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지? 네. 자, 어떤 의미 갖고 있었어? 뭐만은 중이다. 맞지? 네. 자, 그 다음 어떤 표현들이랑 같이 다녔어? 네 가지 표현들. 됐어? 네. 자, 두 번째. 그럼 ing, 동사 원형이 ing 어떻게 만들어? 이 네 가지 규칙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됐지? 네. 다음. 자,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현재 진행형 시제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세 가지. 뭐?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여기까지 오케이지? 네. 자, 그래서 긍정문은 우리가 뭐야? MR is 다음에 자, 동사 원형이 ing. 여기까지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문장은 다음 것 같다. 됐지? 네. 자, 두 번째. 자, 부정문은 뭐야? 자, 비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뭐만 쓰자? 난만 쓰자. 해석은? 뭐만은 중이? 아니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 의문문은 누구랑 누구만 순서 바꿨어? 주어랑 동사만 순서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됐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니? 비동사로. 그럼 봐봐. 여기 두 번째 문장. 자, Are you listening to my song? 자, at the moment 라고 이렇게 했어. 그럼 만약에 응,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 Yes, I am. 그렇지. Yes, I am이지. Yes, I am. 비동사로 물어봤으면 비동사로 대답해야 되니까 맞지? 네. 너는 듣고 있냐? 라고 하니까 나는 듣고 있어 이렇게 나와야지. 됐지? 네. 자, 만약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No, no. I'm not. I'm not.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돼? 네. 대답하는 것까지. 됐지? 네. 자, 다음에. 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뭐였어? 뭐뭐할 것이다. 가까운 확정된 미래. 네. 어떤 표현이 같이 나온다? 이런 표현. 됐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예문을 받고 다음에 자 현재 진행형 시제를 사용할 수 없는 동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첫 번째 무슨 동사? 감정동사.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동사. 두 번째? 소유동사. 소유 가지다 맞지? 소유동사. 세 번째? 생각동사. 생각동사. 네 번째? 감각동사. 감각동사. 이렇게 네 가지 동사로는 진행형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됐지? 네. 어려워 안 달려. 괜찮아 진짜? 네. 이거 가지고 복습하고 이제 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알겠지? 네. 고생했습니다.